뉴키다리스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의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단어 속에는 미국 이민자, 이민자라는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한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난 14일 날짜에 진보 성향의 이민자 출신인 여성 의원 4명에게 완전히 재앙적인 정부가 들어선 나라에서 온 이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이후에 독일의 총리, 영국의 총리, 뉴질랜드 총리들은 비간접적으로 비난을 했죠. 특히 독일 총리인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미국의 강점은 다른 나라 태생의 사람들이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한 나라의 미국의 대통령인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이민자, 이민자라고 말을 하는 미국에서 현재의 현직 의원 4명에게 이민자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주, 대도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 분들이 없으신 이민자들을 잘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만약에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양옆으로 쳐다보면 운전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 운전자의 모습이나 타고 있는 동승자들의 모습이 100%로 백인들, 미국을 이끌고 있는 백인들만 볼 수 있으신가요? 또한 우리가 마트를 갔을 때, 한국 마트는 아닙니다. 미국 마트를 갔을 때 장을 보고 캐셔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국의 정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만 보실 수 있나요? 또한 우리가 대도시인 경우에 도심을 걸어 다니면서 점심 저녁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쳐다보면 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쳐다볼 수 있게 되나요? 아마 이 질문에 긍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또 이민을 준비하시고 미국에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상상을 해보신다면 미국이란 나라는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만 오래된 이민자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뭐 정확히 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경제 전문지라고 폴춘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제 전문지 폴춘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미국 500개의 대기업 중에서 220여 개 정도는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반 정도의 대기업은 이민자와 이민자들의 자녀가 창업을 한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 있고, 또 코스트코, 우리가 코스코라고 하는 코스트코가 있죠. 물론 이 대기업을 이끌고 있고 대기업을 창업한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의 어떠한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4일 미국의 대표적인 대통령은 왜 이민자의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이민자라는 지칭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힘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정계인들이 유대인을 보고 너의 나라 유대인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강한 이민자의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이민자의 나라로 너네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나의 이민자의 차별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한국분들이시죠. 저 또한 한국 사람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면,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또한 이민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민자의 나라, 너의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살고 계시는 지역도 있으실 거고, 오래전에 2, 30년 전에 오신 이민자분들은 그러한 소리를 종종 들으시면서 사업활동, 경제활동과 삶의 영유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상황은 변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힘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국인으로서도 스스로가 비하를 하고 또 절하를 하는 모습의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국심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존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당연한 이민자의 단어를 받을 만한 이민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사시는데 말입니다. 자,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1등 국민으로서 1등인 나라에 와서 이민자로 살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나의 자아 성립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1등 나라라고 자부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꿈이 있으시니까 미국에 오셨겠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미국인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아시안 그리고 한국인일 겁니다. 내 스스로가 1등 국민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권해드리기에는 난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등 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미국인으로서 1등 국민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미국인이 될 것이다. 미국인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하하고 헬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미국인 사회에서 살고 계시면서 열등감과 아이컨택을 하고 살지 못하실 건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자로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1등 국민 속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식입니다.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많은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민자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도 우리 아이들도 이민자의 아이들이죠. 미국인이라는 대접을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나요? 의식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서도 스스로 미국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을 키워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당당함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 시간에서 제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친다면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들 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오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이민자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말 정도는 듣지 않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사느냐고요? 내 스스로가 자아의식 속에 나는 1등 국민의 국가에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는 1등 국민의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살아나가겠다. 내 나라 대한민국 욕하고서 미국에서 사시는 동안 이민자의 딱지 뜨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 생겼습니다.